안녕하세요. 이손의 구석구석 커피 이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항상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좀 서늘해져서 좀 다행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드리는 커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하고 계시는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핸드드립은 다들 잘 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핸드드립은 맛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쓴맛을 덜 내는 핸드드립과 쓴맛을 좀 많이 내는 핸드드립,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추출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핸드드립 가지고 메뉴를 못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핸드드립으로 메뉴를 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쓴맛을 좀 덜 내는 방법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은 제가 80ml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퍼에 커피를 먼저 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맞춰주시고 드립커피도 가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물 온도를 내리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추출할 수 있고, 가스가 적은 커피는 물 온도를 좀 높이는 것이 좀 더 많은 커피의 성분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뜸들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커피가 물을 스며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표면을 보고 계시다가 표면이 움직임이 부스러남이 멈추면 그때가 뜸들이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부터는 추출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추출을 들어가겠습니다. 뜸들이기가 끝났습니다. 이때부터는 추출한 동안은 커피가 물을 먹기 때문에 좀 천천히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 물이 고이면 멈추시고 또 수평 이하로 꺼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쓴맛과 떫은 맛이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품 색깔이 하얀색이 만들어지면 지금부터는 쓴맛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쓴맛이 적은 커피가 추출되고 기호에 따라 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고 좀 연한 걸 원하시면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좀 더 연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쓴맛을 덜 추출하는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쓴맛을 조금 더 1번보다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쓴맛을 더 뽑아내는 방법으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커피를 오늘 두 잔 분량을 제가 추출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80ml만 제가 추출하고 나머지 물을 희석했습니다. 이번에는 120ml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뜸들이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하시면 여러분 기호에 맞게 또 많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더 쓰고 덜 쓰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시고 추출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한테 기호에 딱 맞는 그런 커피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 색깔이 좀 하얘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쓴맛이 추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좀 더 쓴맛을 추출하기 위해서 쓴맛을 좀 더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많이 하얘졌죠. 네, 이렇게 항상 채워진 상태에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커피는 먹을 수는 있으나 이 커피를 다 뽑게 되면 결국은 떫은 맛, 탄 맛 이런 맛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물이 항상 채워진 상태에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가지고 그냥 드셔도 좋고 또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좀 더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좀 쓴맛을 좀 더 많이 추출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잔용 드리퍼를 사용해서 두 잔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물을 희석하지 않고 끝까지 커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서 쓴맛을 아주 많이 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뜸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피가 움직임이 이렇게 멈췄습니다. 이렇게 멈추면 바로 추출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40ml를 계속 끝까지 커피를 통과시켜서 제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쓴맛을 덜 끌어내기 위해서는 120ml 정도 추출할 때까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좀 천천히 추출하시고 120ml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수위를 끝까지 채워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하얗게 되어서 쓴맛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빨리 부어서 가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맛들의 성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섬유소, 떫은 맛 이런 걸 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득 물을 부어서 추출해 주시면 쓴맛은 많이 추출해야 돼. 이런 떫은 맛이라든가 이런 또 뭐 텁텁한 맛 이런 맛들은 좀 더 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채워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240까지 제가 추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고 또 쓴맛이 많은 커피를 추출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커피를 투입량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게 가장 진하게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런다면 만일 내가 1번 방법으로 쓴맛을 덜 추출해서 좀 더 진하게 추출하고자 한다면 커피 투입량을 더 많이 사용하시거나 또는 물 붓는 속도를 지금보다 더 천천히 부으시거나 또는 입자 크기를 좀 더 가늘게 가시면 훨씬 더 진하게 들 수 있고 여러분께서 항상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쓴맛을 드리고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쓴맛을 추출 안 하는 그 방법을 택하시면 아주 행복한 드립커피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드립커피 맛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